오늘 강의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패턴을 만드는 내용을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패턴을 만드는 거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만들 수 있는데 그 만드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저희한테는. 그래서 패턴을 어떻게 만드는 게 가장 손쉬운 방법인지 이미지를 보면서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미지를 보면 육각도 보이고 마룻목골의 사각형도 보입니다. 이걸 어떻게 만들면 좋을지 일단 접근해 볼게요. 여러 가지 접근할 수 있는 방법 중에서 모델링에 필요한 방식이 꼭 존재합니다. 그래서 다 알고 있으면 어떤 거는 꼭 그렇게 가야 되는 게 있고 어떤 거는 또 다른 방법으로 가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 맞춰서 지금 보여드리는 것들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육각형을 만드는 명령은 여러 가지가 있죠. N권도 있고요. 바로 육각형이 되죠. 그리고 실린더도 있죠. 실린더는 높이도 있고, 그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이드를 수정하면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이런 식이죠. 그래서 육각을 만드는 방식, 두 가지 명령이 있고요. 또 육각을 만드는 방식이 또 하나 있죠. 플랜을 이용하는 방식인데, 플랜은 육각을 만들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기도 하죠. 플랜을 가지고 만들 때는 그래파이트 모델링 툴이라는 걸 사용하게 됩니다. 에디테이블 폴리로 컨버팅 한 다음에 위에 있는 모델링 툴, 여기서 폴리곤 모델링 부분에 토폴로지라고 되어 있는 이 명령을 사용할 수 있는데 여기에 여러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그 중에 육각형을 만들게 되는 패턴이 맨 위에 오른쪽에 있죠. 그냥 눌러서는 실행이 되지 않고 기준이 되는 엣지를 하나 선택한 다음에 실행하시면 육각을 만들어 줍니다. 육각이 만들어진 걸 보게 되면 여기 선, 여기 선이 있죠. 가운데 선이 있는데 원래 선이 이두 개가 남게 되고, 그리고 이 중간까지 연결하는 육각형이 만들어지는 걸볼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사이즈가 이렇게 된다면, 이렇게 연결하는 육각형이 만들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를 선택하고 육각형을 만들게 되면, 우리가 필요한 육각형 형태에 근접한 이런, 위에 있죠? 이런 형태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양 테두리에 있는 것들은 거의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육각형을 만들 때좀더 여유롭게 만드는 게 필요합니다. 이 육각형은 위쪽으로 모서리가 생기기 때문에 위쪽으로 모서리를 만들 때 유용하겠죠. 그래서 만드실 때 비율 같은 걸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프론트에 만들고 만약에 아무것도 없을 때 높이하고 높이를 300으로 했을 때, 폭은 150으로 하고, 뭐 이런 거 200으로 하고, 이렇게 된다고 하면, 그 해당하는 걸뭐 10개씩 나눈다. 생각해 보죠. 그러면 여기 30. 10개씩 나누고, 이렇게 되면, 에디테이블 폴리가 됐을 때, 테두리를 뺀 나머지는 3대 2 비율로 했을 때 비슷한 육각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럼 나머지 바깥쪽에 있는 불필요한 거는 없애야겠죠? 선택하고 컨트롤 폴리곤 클릭, 삭제하면 저희가 필요한 부분이 남게 됩니다. 여기서 이만큼만 확대하게 되면 지금 왼쪽에 있는 형태의 패턴을 볼수 있게 되는데 얘들의 패턴들은 다 붙어 있는 형태가 되겠죠? 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N권이라는 걸 만들게 되면 N권을 만들게 되면 꼭지점이 좌우로 놓이기 때문에 얘를 90도 회전시키는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얘는 하나짜리죠. 이렇게 90도로 회전하면 저희가 필요한 왼쪽하고 똑같은 형태의
육각형을 만들게 됩니다. 저희 이 육각형이 있는데, 왼쪽처럼 한 번에 만들 경우하고 오른쪽처럼 하나를 만들 경우의 차이점은 뭐냐면, 한 번에 모델링을 하는 것과 하나만 모델링을 하는 것의 차이가 되겠죠. 그래서 인셋을 하게 되면 이런 게 만들어질 거고, 가운데 있는 폴리곤은 컬랩스라는 명령으로 한 점을 만들면 이렇게 됩니다. 불필요한 엣지를 없애야겠죠. 그래서 위 이렇게 없애면, 리무브를 하게 되면 저희한테 필요한 형태가 만들어지죠. 왼쪽에 있는 여러 개를 만들었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런 게 쉽지 않겠죠. 여러 개의 엣지를 선택해서 지워야 되기 때문에 모델링 면에서는 오른쪽에 하나를 만드는 것이 훨씬 빠른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육각형만 만든다고 생각하면 왼쪽에 있는 토폴로지를 사용하는 게 훨씬 빠른 방법이겠죠. 작업을 하다 보면 그런 거를 선택해야 되는 순간이 오는 거죠. 육각형은 이렇게. 물론 스크립트로 이 육각형을 한 번에 만들어주는 패턴을 몇개 만들 건지 이렇게 결정하는 것도 있고, 하나를 만들어서 제대로 빨리 뿌리게 하는 그런 플러그인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고요. 저희는 오른쪽에 있는 하나짜리를 가지고 왼쪽에 있는 패턴을 만들 겁니다. 하나짜리를 만든 다음에 여기서 복사를 하실 때 엘리먼트를 이용해서 한 물체로 만들 수 있죠. 혹은 그냥 오브젝트로 만들고 나중에 합칠 수도 있는데, 오브젝트를 복사할 때는 장점이 있죠. 개수를 정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엘리먼트는 개수를 정할 수 없죠. 이것도 역시 선택의 순간이죠. 이렇게요. 손이 빠르다면 빨리빨리 할수 있겠죠. 그리고 복사되는 그 옵션 같은 경우는 CAD하고 똑같이 스페이스바를 누르시면 바로바로 없어집니다. 엔터를 누르지 않으셔도 되고 클릭을 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렇게 해서 한 번에 여러 개를 선택하고 또 이렇게 복사하고 스페이스바를 누른 거죠. 이렇게 해서 패턴을 만들게 되면 얘도 그렇게 느리진 않겠죠. 익숙해지면 되게 빨라지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패턴을 만들 수 있다는 거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왼쪽에 보면 각각의 면들이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나눌 건데, 물체가 가지고 있는 엣지를 모두 선택한 다음에 스플릿하고 그 스플릿된 면을 나눠서 이렇게 매핑을 넣어주면 됩니다. 매핑을 넣을 때는 UVW 맵을 넣게 되면 각각의 위치가 다 다르고 패턴도 다 다르잖아요. 지금 나무가 보이는 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UVW 가지고는 제한성이 많겠죠. 방향도 그렇고. 그래서 언맵 UVW를 사용하게 됩니다. 각각 다 다른 맵을 주기 위해서죠. 일단은 하나의 맵을 적용해 볼게요. UVW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비트맵을 주겠습니다. 이런 패턴이 있다고 하면 우드 패턴 맵을 적용하면 장면에는 맵이 나타나야 되겠죠? 보이지 않는 거는 매핑 좌표하고 연관성이 또 있겠죠? 그리고 이 물체 비트맵에 뷰포트에서 볼수 있게끔 체크해주는 옵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비트맵, 뷰포트에서 보이는 쇼 쉐이드 매터리얼인 뷰포트라는 거를 체크해주시면 되겠고, 장면에서는 UVW가 적용됐기 때문에 보이겠죠? UVW가 없으면 저희가 이렇게 하나를 만들 때 인셋을 하고 만들었기 때문에 매핑은 이한 점이 한점 쪽으로 더 없어진 거죠. 인셋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맵이 안 보이는데 UVW를 하게 되면 맵한 장이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저희가 만들려고 하는 형태랑은 많이 다른데 UVW 맵만 가지고는 그냥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언맵 UVW 맵으로 한 번에 작업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언맵 UVW를 하게 되면 각각의 지금 파란색 선이 보이는데 이거를 재봉선이라고 합니다. 그럼 3D 물체의 재봉선 같은 거죠. 이거 파란색, 이 녹색점이, 녹색 선들이 있는 부분들은 다 분리될 수 있다는 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폴리곤을 모두 선택한 다음에 Ctrl A, Open UV Editor, 그 다음에 이 폴리곤들을 모두
열어주면 되는데, 팩 노멀라이즈라는 걸 선택하게 되면 녹색으로 되어 있던 것들이 다 열리게 됩니다. 방향을 보게 되면 이렇게 방향이 되어 있죠. 지금 이 마룻목골로 서 있는 거, 얘들이 방향이 다른 방향 쪽으로 가기 때문에 저희가 이 선택된 거를 회전시켜서 한쪽으로 수평이 되게끔만 해주면 45도를 회전시킨 거죠. 그럼 서로 이런 방향이나 반대 방향으로도 갈수 있겠죠. 이렇게나. 그런 것들을 조절을 해주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조절을 하면 반대로 돌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방향을 달리할 수 있는 거고, 이렇게 해서 매핑의 방향들을 한 번에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사이즈를 보게 되면 모두 면을 선택하고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로 크기 조정을 하게 되면 이렇게 맵이 잘 보이게 되는 거죠. 모서리 경계에 있는 면들은 위치를 옮겨줘서 맵이 끊기지 않게끔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맵이 다 연결되게끔 만드는 게 일단 첫 번째로 필요한 부분이겠고요. 이렇게 맵을 보고 위치를 조절하는 게 필요하죠. 언맵 UVW는 지금 이런 간단한 것부터 연습을 하시면 금방 친숙해집니다. 이런 작업들이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문제가 없게끔만 만드는 거죠. 매핑이 끝나면 맵만 바꾸면 되는데 이 지금 가지고 있는 엘리먼트로 저희가 뜯어냈잖아요. 디태치를 했기 때문에 여기 보면 엣지에서 스플릿을 했기 때문에 다 엘리먼트로 떨어져 있게 되는데 이 엘리먼트들을 각각 아이디를 달리 주는 겁니다. 모디파이 명령 중에 보면 Material by Element라는 게 있습니다. 엘리먼트의 아이디를 랜덤하게 막 주는 거죠. 몇 개까지 줄 건가? 저희는 3개를 랜덤하게 막 주게 되면 3개, 3개의 아이디가 막 들어가게 되는 거고 맵도 3장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Edit 탭을 풀리 맵을 3장 써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만약 저희가 V-Ray를 사용한다고 하면 V-Ray 맵 중에 아이디를 3개까지 사용할 수 있는 V-Ray 맵이 있죠. 맵에서 V-Ray 멀티 서브 텍스처. 네, 이 멀티 서브 텍스처는 다 아이디가 이렇게 20개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 저희는 3개만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3개로 만들어서 이걸 사용하면 됩니다. 1번에 현재 있는 거, 디폴트에도 현재 있는 맵을 넣어주면 되겠고 이 텍스처를 연결해서 아이디 3개를 사용하는 거죠. 두 번째 맵을 연결해주고 세 번째 맵을 선택해서 연결해 줍니다. 이 맵은 적용만 하면 되겠죠, 이제? 지금 뷰에서 이제 이 맵대로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위치를 보게 되면 지금은 한 번에 안 나오니까 V-Ray에서 좀 문제점은 그런 거죠. 여러 개의 맵이 있을 때한 번에 볼수 없다는 거고 사용하는 뷰포트 상태에 따라서 그걸 볼수 있거나 볼수 없거나 이렇게 됩니다. 현재 저는 기본 상태로 뷰포트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래도 보이지 않는 거 보면 V-Ray 맵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렌더링을 걸어야 하지만 이세 개가 랜덤하게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되는데 그걸 확인해 보려면 폴리곤에서 아이디를 체크해 보면 됩니다. 이렇게 3번인 것들이 있고, 2번인 것들이 있고, 1번인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1번 텍스처들이 쭉 들어가고, 2번 텍스처가 들어가고, 3번 텍스처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왼쪽에 있는 패턴 같은 걸 만들 때, 뭐, 텍스처도
이렇게 보이게 하는 방식이 이렇게 갈수 있다는 거고, 따로따로 만들진 않는다는 거. 이게 모델링 할때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바닥에 이런 것도 많고, 그런 걸 참고하시면 됩니다. 또 육각 패턴을 만드는 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형태는 아니지만, 심플한 형태들은 뭐 플로어 제너레이터를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그 다음 패턴도 한번 보도록 하죠. 여기 나무 패턴 3개가 있습니다. 이 3개 같은 경우는 여기는 육각이고 얘는 사각인데 어떤 식으로 만들 건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는 형태들이 있죠. 이렇게요. 여러분은 이런 형태를 만들어야 된다면 어떤 방식을 사용하실 것 같은가요? 앞에서 했던 것과 비슷한 방법을 할것 같은데, 일단 조금 스피드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저는 N군을 이용할 것 같아요. 에디테이블 폴리. 인셋. 테두리를 남기고, 컨트롤 I. 테두리를 일단 떼내야겠죠? 현재 물체에서는 인셋을 하고, 컬랩스를 하고, 엣지를 선택해서, 저 형태가 남게끔 나머지 엣지는 리무브 합니다. 형태가 만들어졌네요. 여기서 각각의 폴리곤들은 디태치를 할 거예요. 이거는 디태치할 필요가 없죠. 떼어낸 물체들은 각각의 중심을 축으로 삼을 겁니다. 이렇게. 축이 물체의 중앙에 오게끔. 이번에는 플로어 제너레이터라는 걸 사용할 건데, 바깥쪽에 있는 물체, 얘는 쉘 명령으로 두께를 줄 거예요. 한5 정도? 작네요. 20 정도 줄게요. 20 정도를 줬는데, 왼쪽에 있는 것부터 볼게요. 이 아래쪽에 있는 거는 이쪽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이쪽 방향으로 틀어지게끔 플로어 제너레이터를 적용하면 되겠죠? 플로어 제너레이터는 이렇게 우드 패턴을 만들거나 바닥에 있는 타일을 만드는 프리 플러그인입니다. 그래서 복사만 해서 넣어주시면 사용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사이즈를 정해줍니다. 얘는 길이, 그 다음에 폭, 이렇게요. 이렇게 폭을 정해주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갭도 있고요. 갭은 없애면 없어지는 거고, 높이, 그 다음에 베벨. 베벨은 끝부분을 이렇게 챔퍼하는 것인데, 이건 필요 없고, 저희는 15 정도 높이를 줄 거예요. 그리고 실제처럼 하기 위해서는 여기 틈 같은 걸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데, 여기서 갭을 만들어줍니다. 매지선이라고 저희가 하는 그런 거죠. 1 정도 만들고, 사이즈는 26. 이렇게 해서 사이즈를 거의 맞춥니다. 이렇게 하나가 만들어지면 두께가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옆으로 되는 거는 이렇게 됩니다. 회전을 시킬 경우에는 아래쪽에서 회전을 시킬 수 있는데, 마이너스 15도, 15도, 이렇게 회전시킬 수 있죠. 45도, 60도, 이렇게 됩니다. 마이너스 60도. 저희는 마이너스 60도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플로어 제너레이터가 하나 만들어지면, 플로어 제너레이터를 드래그해서, 오른쪽에 놓습니다. 60도. 다시 드래그해서 위에 거에 놓으면 되죠. 이번에는 0. 이렇게 해서 물체가 다 만들어졌네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매핑을 주려고 하면 이렇게 차례대로 준다고 하면은 당연히 바깥쪽 거는 한 물체여야 되고 그다음 한 물체, 그다음 한 물체 가지고 아이디를 따로따로 주면 되는 거죠. 아까 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얘는 합쳐서 어태치를 하고 바깥쪽에 있는 엘리먼트는 아이디를 따로 주고 셋 아이디 1번, 셋 아이디가 2번, 3번, 4번. 그 다음 바깥쪽에 있는 거. 여기 바깥쪽에도 있잖아요. 이 바깥쪽에 있는 것도 합쳐서 맨 마지막에 있는 4번으로 할게요. 똑같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4번. 이렇게 주면 아이디 4개를 갖는 우드
물체가 되는 거죠. 나무 물체. 그 다음에 언앱 UVW를 저희가 할 건데, 모델링 할때 변형이 많았다면 언앱 UVW를 잘하기 위해서 해줘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UVW를 주고 박스 형태로 똑같은 값을 주는 거죠. 이 크기는 상관없이 똑같은 값만 주면 됩니다. 정사각형으로 매핑을 한번 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물체의 어떤 방향으로, 어떤 방향이든 간에 이 물체 비율을 기억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는 겁니다. 물체의 면들의 비율을 기억하기 위해서. Editable Poly, 그 다음에 언앱 UVW를 하게 되면 물체가 가지고 있는 이 면의 비율대로 잘 펴지게 되는 거죠. Polygon, Ctrl A, Open UV Editor, Rotate도 자동으로 하게 하고, 그 다음에 Pack Normalize, 이렇게 하면 펼쳐지게 되는데, 바깥쪽에 있는 이 나무는 육각으로 그대로 펼쳐지기 때문에 엣지에서 선택하고, 브레이크하고, 브레이크, 엣지를 끊어주는 거죠. 폴리곤, 컨트롤 A, 다시 한번 하면 다 펼쳐지게 되는 거죠. 팩 노멀라이즈를 하게 되면 이 갭이 좀 많이 벌어진 상태로 펼쳐지기 때문에 팩 커스텀을 하게 되면 펼쳐진 상태에서 다시 한번 정렬을 합니다. 그래서 좀더 모아주는 역할을 하죠. 그 다음 사이즈를 조절하면 됩니다. 이 사이즈를 마음대로 조정하기 위해서는 우드맵의 경계를 모두 연결되게끔 하는 텍스처를 꼭 만들어야 됩니다. 수고스럽지만 하나씩 만들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마음 편하게 매핑을 할수 있게 되죠. 에디테이블 폴리로 컨버팅해 놓으면 매핑이 끝난 모델이 완성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앞에서 사용했던 것처럼 멀티 섭텍스처를 사용하시면 그렇게 되는 거죠. 맵이 잘 적용됩니다. 두 번째 패턴은 이런 패턴인데 앞에서 했던 거랑 비슷해요. 그렇겠죠. 사각형으로 하고 기본 형태를 만들면 되니까 플랜을 사용하면 됩니다. 프론트에서 플랜을 사용하고 세그먼트는 없애고 에디테이블 폴리 인셋 컨트롤 I 디태치 현재 물체에서는 다시 인셋합니다. 에디테이블 폴리 이 옆으로 가는 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나눠야겠죠? 그래서 폴리곤을 스플릿 할 건데 퀵 슬라이스라는 명령으로 여기를 열어줄 거예요. 스냅을 걸어서 미드 포인트와 버텍스 이렇게 해서 열어주고 엣지를 불필요한 엣지 두 개를 삭제합니다. 리무브 이렇게 해서 이 형태를 만들고 앞에서 했던 거 똑같은 방식으로 디태치하고 플로어 제너레이터를 같은 방식으로 적용하는 거죠. 얘는 앞에서 했던 거랑 똑같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진행하시면 될것 같고 마지막에 있는 이 형태는 좀 애매해 보이잖아요. 부메랑 같이 생기기도 했고 조그만한 육각이 있는데 반 쪼개진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형태인데 저희는 이 형태를 접근할 때 여기 비어있는 공간이 없다고 생각하고 육각을 만들 겁니다. 맞죠? 여러분하고 제 생각이. 앵글을 만든 다음에 90도 회전을 시켜서 하겠습니다. 스냅을 오프하고, 네, 90도 회전하고, 에디테이블 폴리. 여기서 이제 인셋해야겠죠, 저희. 인셋하고, 컬랩스하고, 엣지를 선택할 때, 이 위에 있는 세 개를 선택하고, 커넥트하고, 위 아래쪽에 있는 세개 선택하고 커넥트하고 아래쪽에 왼쪽에 있는 거세개 선택하고 커넥트하면 저희가 만들어야 될 형태가 나옵니다. 불필요한 모서리는 삭제. 왼쪽에 보이는 형태의 패턴이 만들어졌네요. 이 패턴을 그대로 카피하면 스냅 그다음에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저는 복사할 건데 XY축으로 복사할 겁니다. 이렇게 딱 맞게 되는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패턴을 만드시면 지금 본 그런 형태, 이 패턴을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패턴이 만들어지면 필요한 부분만 크롭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한테 더 좋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런 방식으로 하시면 돼요. 이게 다 작업자마다 그 아이디어가 있기 때문에 아이디어를 떠올리면서 작업을 하시면 쉽게 원하는 형태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네, 이렇게 해서 만듭니다. 옆으로도 복사해 볼게요. 이렇게 해서 만듭니다. 패턴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죠. 밑으로도 하나씩 더 만들어야겠네요. 이 줄. 네. 이렇게 만들고, 사각형으로 자르고 싶다면, 사각형을 여기다 그려주면 됩니다. 기준이 되는 사각형을 이렇게 그리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물체를 Ctrl I 해서 한 물체로 만든 다음에 유틸리티 패널에서 컬랩스를 하게 되면 물체가 한 물체가 됩니다. 그리고 모디파이 패널로 가게 되면 에디테이블 메시가 되어 있고 에디테이블 폴리로 컨버팅 한 다음에 이 물체는 서브 오브젝트 레벨 여기요. 셀렉션을 선택하지 않고 퀵 슬라이스라는 명령을 가지고 좌우로만 끊어주면 되겠네요. 그죠? 스냅으로 이렇게 끊어줍니다. 선이 끊어지고 선이 끊어지고 불필요한 부분의 폴리곤을 선택해서 삭제하는 거죠. 그래서 왼쪽에 보이는 그런 패턴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눠야 되잖아요. 저것도, 우리도. 그래서 나누실 때 역시 얘들은 붙어 있는 거는 얘만 붙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걸 생각하고 나누시면 됩니다. 아니면 그냥 다 나누셔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나무 이 재질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나누셔야겠네요. 일일이 나누셔야겠죠, 이건? 붙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스플릿을 해주시는 게 매핑을 펼 때는 굉장히 유용합니다. 스플릿이 되어 있으면 그렇게 물체를 인식하기 때문에 네, 이렇게 펼쳐주면 됩니다. 스플릿. UVW를 박스 형태로 주고, 지금 회전되어 있죠? 저희가 회전을 시켰잖아요, 한번. 그래서 이렇게 회전되어 있는 겁니다. 기즈모를 회전시켜서, 스냅 오프하고, 네, 이렇게 하고, 똑같은 값으로 줍니다. 에디테이블 폴리, 언랩 UVW, 폴리곤, 컨트롤 A, 오픈 UV 에디터, 이렇게 끊어낸 거죠. 저희가 끊어냈던 모양대로 지금 펼쳐진 걸볼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 매핑이 좀더 쉽게 되겠죠? 그래서 패턴을 만드실 때도 매핑하고 연결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 뭐 이런 걸좀 염두하고 모델링을 하시면, 한 번에 끝날 수 있는 모델링들이 좀씩 늘어나는 거죠. 그럼 시간적인 세이브가 되고, 모델링이 좀더 편해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입니다. 다른 패턴을 하나 볼게요. 이 패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모델링을 할까요? 앞에서 나왔던 거랑 너무 비슷하죠? 이 타일 하나를 만들면 그것만 배치하면 되는 거잖아요, 저희. 그렇죠? 저희는 플랜을 가지고 작업을 할게요. 에디테이블 폴리. 플랜을 회전시키면 되겠네요. 이렇게. 45도 회전. 폴리곤을 인셋할까요? 얘는 어떻게 하죠? 인셋하면서 만들어진 십자선. 얘한테다가 챔퍼를 하면요? 이상하겠죠? 그래서 익스트루드라는 명령을 사용하시면 돼요. 익스트루드라는 명령을 사용하면 높이도 나오고, 높이, 그리고 벌릴 수도 있죠. 탑에서 보면 형태는
그대로 유지가 돼요. 높이만 조절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너무 징그럽게 튀어나오지 않게끔만 하면 될것 같고요. 형태가 완성됐네요. 두께를 줘야 되기 때문에 보도를 선택하고 뒤쪽으로 시프트 드래그 하면 이런 형태가 만들어질 겁니다. 그리고 에딧 지오메트리에 보이면 축을 가지고 평면을 만드는 게 있어요. 그래서 Z축 방향으로 평면을 만들면 여기가 평면이 됩니다. 저희가 정면에서 플랜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방향은 Y축이 아니라 Z축이 되는 겁니다. 정면에서 플랜을 만들었으니까 그렇겠죠? 네, 이렇게 해서 캡을 씌우면 이렇게 닫힌 타일이 만들어지는 거고, 좀더 신경 써서 한다고 하면 여기 끝부분 처리나 뭐 이런 것들이 살짝 이렇게 된것 같아요. 스케일을 살짝 줄일 건데 이렇게요. 이렇게 만들어주면 더 예쁠 것 같네요. 이렇게 하면 될것 같습니다. 필요하다면 뭐 챔퍼나 뭐 이런 것도 할수 있겠죠? 이런 부분에 그죠? 뒤쪽 부분에 있는 엣지도 같이 챔퍼하면 좋을 것 같네요. 이렇게 해서 챔퍼, 사이즈, 쿼드 챔퍼 여기 아이콘만 누르시면 돼요. 사이즈, 개수, 그다음에 텐션 0.5로 이렇게 해주면 모서리가 이렇게 됩니다. 여기 색상이 지금 그라데이션으로 바뀌게 되기 때문에 챔퍼된 부분만 스무싱 그룹을 갖게 하면 원래 꺾여 있는 부분은 잘 꺾여 있는 상태로 남게 됩니다. 이렇게 하고 F4번 이렇게 확인할 수 있죠. 이런 패턴을 복사한다고 하면 복사가 되겠죠. 그런 거 여기서 이렇게만 복사하면 되는 거고 옆으로 복사할 때는 여기서 여기까지 복사하면 되는 거네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그 복사할 때 클론이라는 모디파이어 명령. 얘는 플립 플러그인이에요. 아이투소프트라는 그 회사 사이트에서 받을 수 있는 무료 플러그인이고요. 두 개를 만들고 X축 방향으로 이동시키면 제가 저렇게 가요. 대각선으로. 저희가 그렇게 만들어서 그런 거죠. 이렇게 해서 회전을 시켰기 때문에 이렇게 갑니다. 그 다음에 클론을 또 하고 보낼 수도 있겠죠. 복사를 했으니까. 볼게요. 이번엔 어떻게 복사할까요? 플랜을 하나 만들어서 얘한테다가 붙이는 거예요. XYZ축에. 여기다 붙일게요. 에디테이블 폴리. 플랜에다가 얘를 합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클론을 하게 되면 두 개를 이번에도 X축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면 이젠 오른쪽으로 가게 되죠. 플랜이 가지고 있는 축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타일 개수만큼 그 옆에만큼 약간 틈이 보이게끔 해서 조절하고 개수를 늘리면 됩니다. 얘들을 그대로 복사하면 되겠네요. 위로 스냅을 오프한 다음에 쉬프트 드래그해서 아니면 똑같이 클론을 사용하셔도 되죠. Y축으로 한번더 사용하는 거. 클론 위쪽으로 Y축으로 복사 하나. 이렇게 됩니다. 타일을 만드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플러그인을 사용한다는 거는 원본 물체 하나를 계속 보유하면서 나머지는 복사체로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타일링을 할수 있다는 거를 설명해 드렸고요. 타일 이런 패턴 같은 걸 만들 때 지금은 그냥 타일에 대한 패턴을 저희가 본 거긴 한데, 건축이나 인테리어나 이런 거에 패턴들이 많이 존재해요. 그 패턴을 보게 되면 그 물체들은 대부분 패턴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패턴을 찾으면 모델링을 더 쉽게 할수 있는 계기가 되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설명드릴게요.